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당뇨인이시든 당뇨인이 아니시든 주위 사람들의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공복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런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당뇨인이시지만 저탄고지를 망설이고 계신 분 아니면 주변 지인들 중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탄고지의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러한 당뇨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복혈당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당화혈색소가 대체 뭐길래 당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 먼저 당화혈색소란 당화혈색소는 영어로 HbA1c라고 하는데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그리고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당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당화란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포도당과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이다, 이것이 바로 당화혈색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모글로빈이 당분과 결합을 할까요? 포도당은 기본적으로 음이온을 띠고 헤모글로빈의 아미노산 중에 양이온을 띠는 것이 있어서 둘의 전기적 특성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화혈색소 수치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혈당 수치, 두 번째로 이러한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혈액 내에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당분이 헤모글로빈과 아주 쉽게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화된 헤모글로빈이 우리 혈액에 많이 남게 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매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는 당뇨인지 아닌지 여부를 공복혈당과 이 당화혈색소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공복혈당의 경우에는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혈당 수치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는 매우 단기적이며 지속적인 혈당 수치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조금 많은 탄수화물 섭취하셨다면, 아니면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셨다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높은 코르티졸 수치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면 우리의 공복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복혈당 숫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 수치인데요, 공복혈당과는 다르게 당화혈색소의 경우에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간에 당화된 혈색소에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당뇨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안정적이라고 볼까요? 병원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약 5.6% 정도에서 정상인과 당뇨인을 구분짓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포도당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당화혈색소는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수치가 5.6%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아, 지금 당화된 혈색소가 조금 과다하다, 당뇨병일 수 있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들만으로도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내려갈 거라고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계속 하게 되면 항상 낮은 수준의 혈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약 20g 밑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포도당 분자 자체가 매우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주 낮은 혈당과 이 낮은 혈당의 오랜 기간 지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화혈색소 수치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혈구의 정상적인 교체 주기는 약 6개월인데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면은 교체가 됩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적혈구의 경우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헤모글로빈 자체가 포도당과 결합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조금 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화혈색소 수치 자체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치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했다고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수준을 꾸준하게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지해준다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점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 있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당뇨인 분들께서는 이렇게 에너지원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화혈색소 수치 낮아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탄수화물 양을 줄여나가시면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충분히 적응을 하고 동시에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아지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수화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에서 알아야 할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공복혈당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혈당 수치를 보여주면서 당뇨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당화혈색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은 이 포도당과 헤모글로빈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물질이고요. 이 수치가 5.6% 이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당뇨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고요.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당화혈색소 수치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줘야 되고 최소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당화혈색소 수치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뇨는 원인도 결과도 없기에 그리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목숨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에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왜 혈색소가 당화가 되는지, 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몸에 당이 많다는 거죠. 우리 혈액 속에 흐르는 이런 당분 수치를 줄여주는 것만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당뇨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당뇨를 판정하는 기준,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